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2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두 종류의 사람, 자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다른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양분하고 있죠. 그렇다면 자기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자기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주님의 일도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자기를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투기와 분쟁 그리고 다툼과 허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기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일컬어 2장 21절에서 자기를 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배를 해도 봉사를 해도 교제를 해도 다 자기를 구하는 거지 결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주님의 일을 자기를 위해서 하기에 자기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다라고 칭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자.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위해서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봉사도, 교제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는 자, 그런 자를 일컬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무엇을 우리가 신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은 거둘 게 없겠죠. 왜냐하면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제 잠깐 이 국민일보의 그 겨자신앙인가요? 그 난을 보니까 그 글을 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 자기 친구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콩을 심었다고 그래요. 밭에다 콩을 심는데 처음에는 질서 있게 이렇게 심다가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콩 전체를 다 파묻어 버렸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잘 심은 것 같죠, 처음에는. 근데 잘못 심은 게 언제 들통이 나죠? 잘하는 것 보면은 들통이 나잖아요. 예. 한 곳에서 막 싹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주 죽도록 맞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여간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주님의 일을 자기를 위해서 했기에 자기의 일을 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썩어질 것을 심었기에 썩어질 것밖에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기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사례가 등장합니다. 먼저 22절에 디모데가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22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듯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누구를 섬겼다는 이야기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의 동기가 뭘까요? 어떤 뭐 인격적으로 흠모할만 해서 섬긴 겁니까? 아니면 주님 때문에 섬긴 겁니까? 주님 때문에 섬긴 거예요. 네. 인맥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영맥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섬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2절 후반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했던 동역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일을 감당했던 나의 동역자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의 그런 대열과 반열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가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이 디모데보다 더 강도 높게 헌신의 삶을 살았던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던 사람 디모데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 디도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던 두 번째 인물이 에바브로 디도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강렬한 헌신의 사람이었는데 3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아주 깔끔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정말 죽도록 충성하여 감당했던 인물, 바로 그가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사역했던 인물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뭘까요? 2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7절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했던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자, 여러분, 죽기를 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네, 죽을 병에 들었다는 것이. 죽을 병에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에바브로 디도처럼 죽기를 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더니 죽을 병에 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가능성이 크겠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에게 주시는 것이 고작 이것뿐입니까? 나에게 죽을 병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을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뭐 했냐? 내가 죽도록 충성할 때까지 내가 힘써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동안 너희들은 도대체 뭐 했냐라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에바브로 디도의 태도를 보게 되면 아주 성숙한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6절에 보면 이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 이 에바브로 디도의 소식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근심하게 됐어요.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 들었다, 죽을 병에 들었다는 그 소식을 이 빌립보 성도들이 듣고 그들이 근심해요. 그런데 그 근심하는 것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가 근심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누구를 더 걱정해 주는 것입니까? 성도들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충성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근심할까 근심하는 성숙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했습니까? 850대 1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려서 승리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겠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세벨의 그 위협을 피하여 도망자가 되어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죽기를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헌신했는데 고작 이런 것밖에 나에게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성 어린 소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는 달랐다는 것이에요. 네, 자기 자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근심할까 근심했던 인물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까요? 온전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살았으면 금세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안 알아주고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그리고 왜 나처럼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느냐고, 아니 고작 내가 충성하고 봉사한 결과가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살았기에 그런 원망과 불평과 원성의 소리를 쏟아놓는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자기가 증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바브로 디도는 진정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다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다른 성도들보다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너무나도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도리어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에바브로 같은 성숙한 이 자리에, 이 지경에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생각해주고 또 나보다도 성도들을 더 생각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 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신지 한번 볼까요?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27절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조치죠.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뉘앙스에서 느껴지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를 다시금 소송케 하셨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소송케 하심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장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되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병을 치료해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에게 나타난 은혜는 뭐예요? 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에바브로 디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은 바울의 평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예요.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25절에 보면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와요.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자,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사도 바울, 아니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나의 형제입니다. 이것은 신분상 형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여러분들 사이가 진정한 형제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한 형제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신분상 형제예요. 그러나 여기서 고백되어지는 나의 형제라는 것은 진정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위하기에,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기에 한 형제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자기를 구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쟁심으로, 보게 되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고 다툼과 허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를 구하는 자들은 사도바울이 뭡니까? 형제입니까? 경쟁자입니까? 이들은 다 경쟁자예요. 진정한 형제로 불리우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에요. 그러다 이들은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는 진정한 형제라 일컬음을 받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수고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바로 나의 동역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나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도 아니에요. 그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왜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사도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기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기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했기에 온전한 그리고 합당한 동역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일평생의 동역자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가 진정한 동역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함께 군사된 자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함께 협력해 영적 싸움을 벌였던 그런 영적 군사였다, 아군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25절에 이 에바브로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25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25절 마지막 끝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25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는 마지막으로 헬퍼였다고, 나를 돕는 자였다고.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가 왜 사도 바울을 돕습니까? 아니, 여러분, 22절에서 디모데가 왜 사도 바울을 아버지를 섬기듯 섬깁니까?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헬퍼가 되어줬다고.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임을 에바브로 디도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 사도 바울의 헬퍼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힘써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해요.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단독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맡겨진 그 소임을 감당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로 그 사람을 돕는 것도, 그 사람의 헬퍼가 되는 것도 바로 주님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힘써 헬퍼가 되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9절에 보면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평가,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에바브로 디도 같은, 그리고 디모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세요. 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에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지 않아요. 왜? 밤낮 자기 일을 하는데 존귀히 여겨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히 여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이 에바브로 디도는 왜 이런 삶을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의 어떤 속성들이 아닌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들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 디도는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보통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의 모습들을 왜 보이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이들은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합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본문의 장이 2장이죠. 근데 2장에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6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6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우리 6절, 7절,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7절, 8절. 6, 7, 8. 함께 읽어봅니다. 2장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종의 신분을 취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았던, 이 사랑을 알았던 사도바울과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순간 그 본성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케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최근에 이 김진호 씨가 부른 그 가족 사진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후렴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드리면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좀 풀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젊음이 어느새 기울어 갈 때 그제야 당신의 날들이 보입니다.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아가씨.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었습니다. 걸음이 되어 버리고 그을린 당신의 시간들을 모아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머니의 옛날 가족사진을 본 거예요. 자기도 지켰겠죠. 그런데 그 젊은 날의 어머니, 아가씨와 같은 그 어머니를 바라보며 얼마나 그 청춘이 그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청춘을 나를 꽃 피우기 위해서 걸음으로 그렇게 헌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안 이후에는 내가 어머니의 웃음꽃 피워드리기 위해서 내가 힘쓰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가사예요. 여러분, 이 가사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어머니의 은혜를 알았기에 그 은혜를 안 이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맥락이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에 우리의 본성과는 반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지만 그 본성에 반한 인생을 우리도 결단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김진호 씨의 그 노랫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노랫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주신 주님, 이제는 주님 웃음꽃 피워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고 복음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그리고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막 오래 해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신앙에 입문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 신앙인들, 진정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본성 안에 갇혀서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요. 그것이 깨지지 않는 한 진정한 신앙에 입문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정 깨달아 아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기를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김준호 씨의 가족사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